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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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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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켜서 내가 쌌냐면서 막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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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과 프랑스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한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 반성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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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하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예정 간섭을 중단하라! 아베 총리는 위협병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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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병 인정하고 사과하라! 반성하라! 이 자리 한번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러나! 하지만 지금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 힘내주세요, 할머니! 네. 1369번째 27년 되는 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방금 전에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아베 일본국 총리 대신에게 당의 이름으로 민주평화당의 이름으로 항의 서한을 공식 전달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함께한 분들 소개를 잠깐 드리면 윤영일 저희 민주평화당의 정책위 의장 함께하십니다. 윤영일 의원, 박주현 대변인, 박주현 의원님, 허영 최고위원 함께 오셨습니다. 서진희 최고위원 함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베 총리에게 전달한 내용은 핵심은 개인이 존엄한 인권을 가진 개인이 국가의 부속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최종 판결을 한 데 대해서 아베 총리가 인정할 수 없다,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해라 라고 한 데 대해서 우리가 미래로 가려면 이 같은 국가주의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존엄한 인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었고요. 아울러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께 27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항의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사죄하라는 내용입니다. 27년 동안 우리 할머니들과 시민들께서는 7가지 요구사항, 전쟁 범죄를 인정하라, 진상을 규명하라, 공식 사과하라, 법적으로 보상하라, 전범자를 처벌하라, 그리고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라, 사료관과 기록관을 건립하라 하는 7가지 요구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우리 할머니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진상을 밝히고 법적인 보상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것이 다시는 인류사회에 있어서 저질러져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수치스러운 국가에 의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밝혀서 인류 공영의 그 길에 우리 할머니들의 희생이 승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수녀님들 또 어린 우리 저 젊은 학생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미향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